이종수 씨! 저기 그 당신의 원망, 분노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 지난 일이니까 잊고 용서하라는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 저기 아, 이종수 씨! 이종수 씨! 저기 아 누구보다 그 힘들었을 거 압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자신은 헐벗고 굶주려도 자식만큼은 배불리 먹이고 싶었던 어머니 마음을요. 그러니까 여기 몇 번이고 찾아오려고 길을 썼는데요. 그럴 수 없었던 그 고단함을요. 난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이종수 씨! 아 이종수 씨 그게 아니고요. 이종수 씨! 아, 그럼 호텔을 왜 오신 건데요? 어머니 보러 오신 거 아닙니까? 모국어를 잊지 않았다는 거는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머니 보고 싶으시잖아요. 어머니는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에요. 만약에 당신을 버린 거라면 여기 찾아오시지 않았겠죠. 날마다 흘렸을 어머니 눈물 면면하지 마십시오. 이종수 씨! 이종수 씨! 이종수 씨! 아우 이종수 씨! 이종수 씨! 아 이종수 씨! 할 만큼 했어. 그만 돌아가. 할머니랑 이종수 씨 너무 안 됐습니다. 두 분 다 서로 사무치게 그리웠을 텐데. 에휴, 여러 가지로 또 신세를 졌습니다, 기장님. 고맙습니다, 기장님. 알면 됐고. 근데 기장님 어디 가시는 중이셨습니까? 렌트카도 빌리셨던데. 어, 친구? 우와, 영국에도 친구가 있으십니까? 기장님은 전국구로, 아니 되게 글로벌하게 노셨나 봅니다. 으아, 부럽습니다. 아, 기장님! 아, 기장님 같이 가요! 기장님! 우리 정수는? 우리 정수? 아, 그게였군요. 아, 노겠대? 아이, 그런 게 아니고요. 어, 그러니까. 그랬나 보네.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 저 할머니 이거 저 아드님 집 주소인데요. 혹시 근데 나중에라도